제이커리 모바일의 버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w3schools.com의 제이커리 모바일 튜토리얼의 제이커리 모바일 버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우리가 탭핑하는 이런 단순한 작업으로 작동이 되게 되죠. 그를 위해서 그 버튼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보는 이런 버튼들, 그거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jQuery 모바일에서 만들 때는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A button in jQuery mobile can be created in the three ways. 이 세 가지, three ways,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input element라는 걸 사용해서. 또, button element를 사용하는데, class로서 CSS 클래스로 UI-button, btn을 이용해가지고 쓰기도 하고요. 또, a라는 엘리먼트를 이용해요. 이때도 CSS 클래스로 UI-btn, UI-button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게 input을 이용하는 경우예요. input을 이용할 경우는 input하고는 input type가 뭐냐? 버튼이다 지정하고요. 그 value 값으로 버튼 이렇게 넣어줬는데요. 자, try it yourself 해서 봅시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소스를 잠깐 살펴보면은 HTML5로서 subtype는 HTML이다 이렇게 지정해줬고, 요거를 HTML5 요거 이 document type 지정하는 거를 jQuery 모바일에서 사용하죠. 그리고 헤더 부분에다가 jQuery CDN으로 불러줬고요. 여기 이제 보이는 body 사이에 이 버튼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divide로 첫 번째 데이터 대시 롤로 페이지 부분에, 자, 이 페이지 1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H1으로 버튼 해가지고 여기 써준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divide로 해가지고 이 메인 부분에 자, input type 버튼 해서 value 버튼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버튼 형태로 쫙 여러분 보는 스마트폰 화면에 꽉 차게 버튼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 value 값, 여기에 적히는 내용이 여기 보이게 됩니다. 즉, input type 버튼에서 이 버튼은 수정 못하는데, 이 value에서 이 말은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버튼 대신 클릭이라고 바꿔주잖아요. 클릭이라고 바꿔주고, see result 보시면은 이렇게 클릭으로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버튼 태그를 이용한 경우에요. 버튼 태그를 이용할 때는 클래스 값으로 이렇게 UI-BTN을 줘야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버튼 태그를 이용한 경우 보시면은 형태는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버튼 클래스 지정해가지고 한 거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형태, 앵커 태그를 이용한 거죠. 이 경우 앵커 하이퍼 레퍼런스 해가지고 클릭하면 특정 URL로 갈 수 있게 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클래스를 또 지정을 해줍니다. 자, try it yourself 클릭해서 볼까요? 자, 여기 버튼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죠. 여기에서 앵커 하이퍼 레퍼런스 우물정자 자리에다가 우리가 클릭하면 갈곳
하고 여기 버튼 그리고 클래스 값으로 UI-버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여기 전구 표시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jQuery 모바일에서 버튼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에 맞게 스타일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좀 매력적으로 어트랙티브하고 유저러블 쓸만하게 해주려고요. 모바일 환경에서 특히 데스크탑에서도 되고요. 그리고 이 jQuery 모바일을 만든 프로젝트 그룹에서는 권장하기를 만약에 이 페이지 사이, between 페이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앵커 엘리먼트를 사용해 달라고 그래요. 이때 클래스로 UI-BTN 이용해서요. 그리고 인풋이나 또는 버튼 엘리먼트를 주로 사용하는 건폼 서미션. 우리 보면은 뭐 회원 가입 등, 회원 가입 질문, 뭐 이런 것들 폼 양식이잖아요. 이런 거할 때는 인풋이나 버튼 엘리먼트를 주로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보면은 이 jQuery 모바일 버전 1.4 이전에는 그 데이터 대시 롤 버튼 속성을 이용해서 버튼을 만들어 줘야 했었다 이런 얘기 있고요. 지금 거에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내비게이션 버튼 부분을 보겠습니다. To link between pages by button, use the A element with class UI BTN. 그래서 페이지 사이 이동하는 버튼 할 때는 이 A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anchor hyperreference 여기 링크를 걸어달라. 그리고 클래스 값으로 UI-BTN 넣어달라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Try yourself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go to page 2로 가라.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페이지 2로 가게 돼요. 페이지 2가 어디 있냐면은 페이지 2라는 아이디를 가진 요 부분이죠. 여기로 가게 됩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이 버튼, 앵커 버튼으로 구현된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그룹으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jQuery Mobile provides an easy way for grouping button together. jQuery Mobile에서는 이 버튼을 한데 모아서 그룹핑하는 거를 쉽게 할수 있겠는데요. Use the data dash role control group attribute together with data dash type horizontal 또는 vertical in a container element to specify where to group button horizontally or vertically. 자, 이 그룹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대시로 컨트롤 그룹 그리고 데이터 타입으로 이게 호리젠탈인지 버티컬인지 지정만 해주면은 그룹핑이 쉽게 된다는 얘기죠. 호리젠탈이라는 거는 수평, 즉 가로고요. 버티컬이라는 말은 수직 이라는 말이죠. 또는 세로라는 말이죠. 외우기 쉽게 버티컬은 그냥 벌벌 떤다. 벌벌 떨어서 버티컬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수직, 높은 데 있으면은, 높은 데쑥 떨어지면은 무섭잖아요. 호리젠탈은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평평한 거. 수평. 이거는 호리젠탈은 그냥 호리호리한 수평선.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여기 구현된 예가 있습니다. 데이터 대시 롤로 컨트롤 그룹 했고요. 데이터 대시 타입으로 호리젠탈, 호리호리하게 수평으로 쫙 나열했어요. 그래서 버튼들이 세 개가 딱 있어요. 어떻게 보이나 봅시다. 자, 여기 버튼 이렇게 수평으로 가로로 쫙 있죠. 호리젠탈로 여기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호리젠탈로 지정을 했어요. 컨트롤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버튼 하나, 둘, 세 개가 그냥 쫙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버티컬 그룹. 요게 기본 값인데, 그거는 여기 이렇게 얘가 있어요.
버티컬 그룹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수직으로 나오게 되는 게 보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또 이게 스마트폰 화면이면은 가로로 꽉 차게 이렇게 나옵니다. 꽉 차게 나와요. 그거를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백 버튼에 대해서 나옵니다. 백 버튼을 뒤로 가는 백 버튼 할 때는 데이터 대시 REL로 백 하게 되면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클릭하면은 뒤로 가는 버튼이 되는데요. 이때 앵커 하이퍼 레퍼런스 해가지고 URL을 지정해 줄수 있는데 그 URL은 무시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노트 보면은 This will ignore 무시한다는 거죠. The anchor href 하이퍼 레퍼런스 밸류를 무시한다. 요 부분 앵커 하이퍼 레퍼런스 값을 무시하게 돼요. 요백 애트리뷰 속성을 넣어주면은요. 그래가지고 try yourself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back to 버튼 example 해가지고 go to page 2 여기 있죠? 여기에 보면은 go to page 2에서 일단은 여기 page 2로 클릭하면 가게 해놨어요. 그래서 페이지 2로 여기로 가게 되는데, 자 페이지 2로 가면은 고백이라고 있죠? 요 고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데이터 대시 REL로 백이라고 애트리뷰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속성요. 다음 인라인 버튼. 인라인 버튼에서 인라인이라는 말은 쫙 일직선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일직선으로 쫙 나오게 되는 그런 버튼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UI-BTN-inline 이렇게 속성을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인라인 버튼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지정해 줄때 인라인 버튼이라고 안 지정해 주면은요 기본적으로 버튼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화면을 꽉 채워요. 그런데 인라인이라고 지정해 주면은 이렇게 지금 글자에 맞춰 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자 인라인 버튼의 경우는 이렇게 클래스로 UI-BTN, 그다음 UI-BTN-inline 이렇게 지정해 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요거랑 이렇게 상응하게 맞춰져서 나오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외에 더 많은 CSS 클래스 값들이 이렇게 있어요. 버튼에 적용할 수 있는 걸로. 그래가지고 UI-BTN-BN-B, UI-Corner-All, UI-Mini, UI-Shadow 등 있는데 요거 Try It 해가지고 각자 보면은 각각 볼수 있어요. UI-BTN-B 요거 보면은 색깔과 관련된 부분들이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Change the color of the button to a black background with white text. 원래 디폴트 값은 gray background with black text라고 하거든요. 다음 두 번째 그 UI-corner-all 이거는 add round corner to the button 주변에 이 라운드한 둥근 코너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볼까요? 이렇게 라운드 코너 예로 보면은 자 라운드 콘 UI 대시 코너 대시 올 해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라운드 하라고 한 버튼은 여기 지금 모서리가 둥글죠. 근데 아무것도 안준거 요거는 그냥 쫙쫙 직각으로 돼 있죠. 또 UI 대시 미니 보겠습니다. 이건 버튼을 더 작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볼까요? 이 버튼 작죠?
자, 이 작은 버튼은 보면은 UI-mini라고 넣어준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구 마크에 보면은 이런 그 클래스들, 이런 클래스들을 여러 개를 이제 같이 해주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스페이스로 한 칸씩 띄워주면 된다 이 얘기예요. UI-BTN 그리고 한칸 띄워주고 UI-BTN-inline 하고는 또 이거 한칸 띄워주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 by default 값으로 input 버튼은 기본적으로 shadow 음영이 있고요. rounded corner 코너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돼 있다 이래요. 앵커랑 그냥 버튼 엘리먼트는 안 그렇고요. 그외더 많은 CSS 클래스는 jQuery 모바일 CSS 클래스 레퍼런스 참고서 부분을 보면은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